뷰 풍부입니다. 와,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리네요. 생각보다요. 오늘은 4월 29일 금요일 아침, 지금 시간이 6시 30분 됐습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지금 기온이 한 10도 정도 되는데 살짝 쌀쌀합니다. 비도 오고 하늘도 흐리고, 네, 바람도 좀 간간이 불고 해가지고 약간 체감온도는 그거보다는 좀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체감온도는 한 5도, 6도 한 이 정도 되지 않나, 지금 현재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미세먼지 수준이 지금 낮아가지고요. 네. 공기는 좀 맑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 다른 뭐 안개나 뭐 이런 거는 좀 없는 편이라서 시야가 좀 이렇게 선명하게, 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바라봐도, 네, 막 그 공기 중에 안개로 가려져서 잘 안 보이거나 이러진 않고, 네, 또렷하게 이제 멀리까지 잘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해서 꼭 나쁜 날씨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괜찮은 날씨입니다. 대신에 비가 좀 지금 소리가 들리듯이 추적추적하지만 조금 많이 내리는 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옷이 좀 젖고 있습니다. 짱을 잘 갖춰야 되죠. 방수 장비들을 착용을 하고 오늘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참 오늘은 낮 기온도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 18도? 20도가 채 안 되는 그런 낮 기온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살짝 또, 네, 최근에 너무 더웠다고 막 반팔 입고 다니고 이러면 조금 추울 수가 있으니까 약간 좀 겉옷을 좀 받쳐가지고 이렇게 착용하고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오늘 또 오랜만에 풍부의 이슈픽 시간 한번 가져야 되겠죠. 예. 최신 또 떠오르는 뉴스들을, 예, 이슈픽 해가지고 소개해드리는 풍부의 이슈픽 시간인데요. 자, 걷는 풍부, 예, 마음대로 고르는, 예, 뉴스 이야기, 이슈 이야기죠. 예.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 예.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말이죠, 버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버스, 사실 제가 간간이 버스를 좀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더 많이 했죠. 옛날에 특히 학교 다닐 때, 그리고 한동안 막 여기저기 다닐 때 버스를 많이 활용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 문화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네. 버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막 이런 걸 한 번씩 또 보게 되고요. 근데 최근에, 예,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 버스, 예. 버스가 좀 범죄에 이렇게 오픈돼 있는, 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간혹. 예. 특히 그게, 네, 성범죄라면 성추행이라든지, 네,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발생하면, 네, 참 이거 어떻게 막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네,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말이죠, 담배를 피우고 있던 어떤 40대 남성이요. 예. 갑자기 담배를 끄고는 버스에 올라탔다고 하네요. 예. 그 장면이 이제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 좀 뭔가 좀 이상하죠. 버스 정류장에서, 예, 담배 피우는 거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예. 일단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할 수 있고요. 뭔가 이 사람 좀 사고를 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버스에 이렇게 이제 올랐을 때, 버스를 타고 나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뭐 조만간에 뭐 실외에서 마스크 이제 해제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도 버스에 올랐을 때는 실내이고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라서 버스 안에서까지 마스크가 해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방안 자체가 아직은 뭐 결정이 된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버스 안에서조차 마스크 해제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아직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담배를 피고 올라왔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어서 일단 그 버스 기사분이 첫 번째 주의를 줬다고 하네요. 이거 뭐 그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상한 행위. 이 사람이 자리가 많았어요. CCTV 화면으로 보여지는 버스 안에 이제 상황은 서 있는 승객이 없었죠. 다들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버스가 운행하는 대로 그대로 자기가 언제 내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맛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유독 이 40대 남성만은 굳이 자기 자리에 앉지 않고 자리에 앉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어떤 여성 승객의 주변을 서성이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몸을 밀착시키는 게 보여요. 그 자리에. 그러면 이건 뭡니까, 결국은? 네? 딱 유동성이 보이죠. 자리가 있는데도 자리에 안 앉고 여성 승객이 옆으로 간다. 첫 번째 그 여성 승객이 그래서 다음 정류장에 바로 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뭐냐면 사실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성추행을 당한 것 같긴 한데 그 여성 입장에서도 그냥 내리는 거죠. 아마도 그냥 상황이 여기까지 그냥 종료가 됐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 여성도 아마도 이거를 별로 문제 삼고 싶지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물론 내려서 신고를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상황은 여기서 종료됐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희한하게 그 여성 승객이 내리니까 또 다른 여성의 뒤로 가서 다른 여성 승객이 또 한 명을 잡는 거예요. 그 뒤에 가가지고 또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막 무슨 약간 냄새를 맡는 것 같은 그런 행동. 이 자리에서요. 좀 확연히 느껴지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술 냄새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모습이 그대로 막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그 승객도 아마 막 다리를 움직이고 이동하고 이랬겠죠. 또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버스 그 기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딱 누가 봐도 뭔가 문제되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15분 동안 버스 안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보통은 참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그냥 그 사람, 그 40대 남성 보고 내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행동을 하니까 다른 일반 승객들이 뭔가 그 상황을 안 좋은 상황을 이렇게 겪게 되니까 그런 상황을 일어나게 만든 장본인 그 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겠죠. 내리라고. 근데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거죠. 만약에 그렇게 보내준다면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해도 그냥 당연히 뭐 별 상관없구나 무방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번에 한번 해봤더니 쏠쏠하다. 네. 심지어 네.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는 버스 안에서 그렇게 여러 명에 대해서도 그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뭐 별로 문제를 삼지 않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문제되는 행동을 저지른 사람을 네. 적법한 방법으로 그 죄값을, 그 문제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네,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때 이 버스 기사의 네, 다른 행동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지를 발휘한 것 같은데요. 버스를 지구대로 몰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또 이 사람이 잘한 행동이 있어요. 그 여성 승객들을 다 버스 기사가 있는 그 앞쪽 자리로 다 이렇게 나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추행을 했던 그 40대 남성을 그 뒷자리에 꽁꽁 묶어두는, 그러니까 이렇게 격리를 딱 시켰어요. 그 안에 공간 안에서도. 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버스 기사로서요. 네. 공교롭게도 그 장소에 다 여성 승객이었다는 거예요. 그 40대 남성 한 명만 빼놓고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네. 버스 기사도 그냥 참지 않은 거죠. 그렇게 격리를 시키고 네. 지구대에 가서 경찰을 부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경찰에 인계를 하고 말이죠. 요즘에 그래도 다행인 건 CCTV가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에요. CCTV를 통해서 누군가 네, 이상한 짓을 하면,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말이죠, 이게 객관적으로 드러날 증거 자료가 확보가 된다는 면에서 이 버스 기사의 이런 조치가 말이죠. 네. 정당했다. 네. 정당했다고 판단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남의 일이다. 네. 그냥 나는 못 본 걸로 하면 된다. 당연히 나는 운전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고 하면은 별 상관없을 것이다. 뭐 그 여성 승객들이 뭐 알아서 내리겠지. 저 사람이 뭐 특별히 뭐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으니 네. 그냥 이 순간만 넘기자. 그냥 저 아저씨 내릴 때까지만 그냥 기다리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 손에 피를 안 묻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거죠. 그걸 딱 봤을 때 이분 인터뷰도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장면 이런 걸 봤을 때도 약간 상남자 같은 거. 아닌 건 아니다.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짓이 있는 거지. 이걸 딱 보니까 막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게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의 증언도 충분히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CCTV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버스 기사의 행동은 네. 정말로 진짜 이 시민들, 우리 버스를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일반 승객들을 위해서 네. 필요한 행동이 아니었나. 정말 이제 칭찬받아 마땅한 네. 아마도 이분이 네. 용감한 시민상 이런 거 좀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직도 참 이런 이제
인들이 버스에서 일어나고, 버스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좀 어떻게, 예. 사실 정말로 이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이게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지 좀 막막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도 말이죠. 버스 안이 그나마 한산했기 때문에 확인될 수 있고, 만약에 붐비는 버스, 많은 버스 안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이게 버스 기사 차원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옆에 승객들, 진짜 시민의식이 있는 승객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누군가 하고 있는 거를 목격을 했다면 어떻게 나서야 될지 조금 그런 여운을 남기게 되는,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풍부의 이슈픽 첫 번째 이야기, 부산에서 있었던 어느 버스 기사의 그런, 네, 적극적인 조치.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좋은 방향으로 그런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좀 운이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먼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예, 정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런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수는 없을 건데요. 예, 그런 경우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나서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요즘에는 이제 CCTV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승객들하고 같이 좀 합심해가지고, 예, 좀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그 붐비는 버스 안에서, 네, 우연히 그렇게 이제 만약에 몸이 접촉이 있거나 좀 그 버스 운행하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또 그런 접촉이 있었을 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받는 케이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이겁니다. 네. 그런 어떤 시민의식을 갖추고, 네, 그렇게 어떤 상황들에 임하면 참 좋은 일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것. 그러니까 내 입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주변에서 생기는 그런 상황들도 조금 다시 눈여겨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네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퀴즈. 요즘에, 와,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다룬 그런 퀴즈이기도 한데요, 점수 완박 때문에 많이 많잖아요. 한때, 네, 지난 4월 27일이었던가요? 언제였죠? 오늘이 4월 29일입니다. 그 전이었었던 것 같네요. 마치 좀 합의, 그러니까 시의장의 중재로 합의가 마치 완전히 이제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다시 여기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한 국민투표 이야기를 꺼냈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논란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라는 거는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긴 합니다. 그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투표에 이제
해부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 분야가 그런데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국방 외교, 뭐, 아, 국방 안보, 뭐, 통일,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중대한 그런 이제 결정 사항이 있을 때, 예, 네, 해부를 할 수,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권한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헌법상의 권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해석의 문제이긴 한데, 이거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예, 붙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래 국민투표 뭐 하면 된다라고 결국은 결론이 이제 만약에 난다면, 예, 과연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으로 말이죠. 절차적인 부분이 많이 났거든요. 지금 국민투표법 자체가 일부 조항에 대해서, 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그 규정 부분이 아직까지 입법이, 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재외국민, 예, 선거인 명부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도, 예, 많은 부분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심지어는 선관위에서는, 예, 이런 헌법 불합치 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한 데는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죠. 실제로 국민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지금이 진짜 정권 완전 말기고, 그 다음에 지금 현 당선인이 말이죠, 5월 10일자로 이제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되는 거잖아요. 당선인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우리 지방선거죠.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다시 국민투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정상 너무 시급합니다. 너무 일정상,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민투표를 하려면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네, 많은 기간이 또 필요하고, 오전에 사전에 그 일정에서 일정에 대해서 공지를 해주고 내용을 알려주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며칠이 남습니까? 5월 10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네, 정말로 한 20여일 앞둔 상황이잖아요. 그 안에 이 모든 거를 이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물론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네, 지금 사실은 현 여당의 국회 의석수가 훨씬 많고요. 과반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예, 정치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예,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국민투표에 대한, 말하자면 하나의 아이디어, 예,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헌법에 대한 논란, 그 다음에 그 국민투표법에 대한 논란, 다른 어떤 그 이제 국민투표라는 그 제도를, 예,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 일단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 결국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6일 지방선거가 말이죠. 만약에 어떤 이슈로, 네,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 이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쪽이 조금 더 관심을 끌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저변의 논리들, 검수 완박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의견이 뭐 물론 아니겠지만 달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각자의 그런 그거도 그거지만 말이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나갈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네, 이런 이슈를 새롭게 제기했다는 게 말이죠. 네,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관심을 이제 이렇게 끌게 만드는 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슈를 이제 꺼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이슈를 선점하는 자가 네, 승리한다. 그러니까 정작 사실은 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네. 요즘 이제 한국의 전국이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한국 사회 면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 시민의식도 좀 과거보다는 말이죠. 과거, 여기서 과거는 아주 먼 오래전 그 과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때보다는 시민의식이 좀 성숙을 했고 그래도 이 제도적인 보완이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이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진 않느냐 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과거는 정말 한국이 안 좋았던 시절, 예를 들면 가만 생각해보면 구한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구한말 1800년대 하반기, 그때 막 삼정문란하고 진짜 일반인들이 제대로 참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 집권자들,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그 이권을 나눠 가질지, 독식할지, 그거에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그 시절. 그러면서 세계 각국 열강들, 주변에 있던 열강들의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하던 그 시절. 그러니까 그 시기에 비하면 조금은 낫지 않나. 이거 약간 너무 또 좀 부정적인 이야기인가요? 하여튼 간에 그 이후에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렇게 좀 성숙해져 오는 과정들이 있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요동치는 이런 각 선거들, 이미 우리는 3월달에 대선을 치렀고요. 이제 이미 대선 치른지도 한 달이 훌쩍 넘어가지고요. 이제 지방선거를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부가 어떤 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좀 통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결국은 뭡니까? 판단은 그냥 시민들한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시민들이 스스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어느 한쪽에서 하는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고, 이번에 국민투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을 좀 찾아보고 예전에 헌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게 지금 국민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이거를,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이렇게 짚어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두 번째 이슈픽이었고요. 오늘 계속 걷는 내내 비가 내리네요. 그래도 오늘 날씨 자체는
비 오는 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괜찮고요. 네, 다만 오늘 오후에 조금 썰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런데요. 네, 건강하게 오늘 잘 이렇게 보내고 저는 또, 네, 또 좋은 모습으로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